그런 게 많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거는 형이 좀 물었죠. 제가 많이 맞았네요. 이상한 말 하지 마. 안녕하세요, 랩하고 있는 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내에서 음악하고 있는 19살 김은직 티쿠라고 합니다. 빠우. 촬영장이었는데 40명이 있으니까 잘 몰랐거든요.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대기실에 사람들이 별로 안 남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앉아있는데 형 카드 게임 할래요? 그래 하자! 딱밤 때리기로 했는데 친구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입장 빼기 좀 하는 것 같더라고. 나 조금 했습니다. 그래도 했지? 5판 했는데 5판을 이기니까. 서열을 어떻게 따지냐고. 아무래도 고든래퍼하고 쇼미더머니 나왔으니까 수익과 유명세. 저는 근데 다르게 생각합니다. 앨범들이 얼마나 평가가 좋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 편집 갈게요. 저도 수익과 유명세? 아, 현승이요? 저는 현승이 만나고 되게 좋아요. 순수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 걱정도 많고 마음이 여리고 동생인데 약간 형 같기도 하고. 현직이 형은 반듯하고 착한 이미지니까 뭔가 호감을 샀던 것 같고. 형은 되게 착해요. 완전 제 스타일. 친구가 이제 어느 날 기리보이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아, 나 이거 해보고 죽어야겠다. 주변에 랩하고 있는 형이 너무 멋있었고 자연스럽게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처음 가사를 쓴 건 중학교 2학년 때 플로우 짜는 거나 리듬 짜는 거나 이런 거 아예 몰라가지고 라인만 맞추고. 친구한테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버스에서 들려줬는데 친구가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알았다, 내 또 하겠다. 10대들이 인정하는 쿠키 원탑. 그런 게 많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제 아픔보다 이게 더 상처받아요. 디보 대 포이. 하나 둘 셋. 디보. 디보지. 골드부다 대 우디 고차이드님. 저는 골드부다님. 저도 골드부다님. 일부인님 대 키데밀리님. 아, 모르겠네. 키데밀리 형님 가겠습니다. 아, 전 두 분 다 너무 좋아하시네. 아, 키데밀리 하세요. 키데밀리님 대 디보. 아, 이거 좀 고민되네요. 디보. 디보님. 골드부다 대 디보. 나 이거 좀 어렵다. 두 분 다 너무 좋으신데. 디보. 존경하는 분 중 한 명이 디보 형이에요. 쇼미더머니 때 결국엔 인정하잖아요.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서 멋있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을 제대로 가져온 분이 디보 형님이 제일 처음인 것 같긴 해요. 존경하고 있습니다. 염다 형님이야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대단하신 분 같아요, 염다 형. 저는 그때 고등래퍼 때 당시에 만났는데 그냥 뭔가 아우라가 달라요. 자신감을 말로 안 해도 밖으로 보이는 그 자신감이 느껴졌었어요. 존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 10대, 20대 패션과 홍대 감성을 주름잡고 있는 래퍼들. 홍대 래퍼 왜 이렇게 많고 옷 입는 거 왜 맨날 저렇게 입을까? 난 그냥 안 힙하게 살아야지. 오늘 OOTD. 오늘의 제 옷은 코뿔소. 위아래는 제레미 스캇 깔맞춤으로 입고 왔고 신발도 제레미 스캇 다 깔맞춤으로 입고 왔어요. 강하고 거칠고 귀엽고 다 들어있는 그런 코뿔소입니다. 모자는 비닐을 쓰고 왔는데 MLB 신상 모자고요. 윗도리는 조던. 안에 는 이제 좀 큐티한데 기르시 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너도 큐티하지? 교복을 입으면 고든래퍼라는 프레임이 씌어서 교복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패션까지 합쳐지면서 음악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근데 랩하는 고딩들 노래 하나 깔짝 내고 방송 출연했다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버냐? 운전도 못하는데 벤츠는 왜 사냐? 저것실 자취방 있고 인스타만 봐도 옷 수백만 원 걸침. 벤츠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괜찮게 벌지 않나? 방송 끝나고 음악을 좀 많이 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박지광님께서 고든래퍼 끝나고 DNA 리믹스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오케이시아님은 만들고 있는 노래 피처링을 도와주셨어요. 촬영날 기준으로 어제 디보 형이랑 때려쳐라는 곡을 뮤직비디오로 냈는데 요즘 디보 형이랑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멋있다. 노래 하나 깔짝 냈다라는 게 노력 안 했으면 노래도 못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래 하나 자체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노력했던 시간들이라든지 다 합쳐져서 이 노래 하나로서의 돈을 번 수익인데 노래 하나 깔짝 냈다라는 표현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 얘 랩네임 찐으로 노빡구임? 난 그냥 분위기 맞춰서 농담 삼아 한 말인 줄 알았는데. 노빠꾸로 한 1년 정도 음악을 했거든요. 제가 랩 시작하면서 랩네임 갖고 싶으니까 형들 중 한 명이 노빠꾸 이런 거여서 그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고등래퍼 나와서 카이엇 형님하고 염다 형님 만나는데 랩네임이 노빠꾸가 돼버리면 할 수 있는 음악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안해 주셨는데 이제는 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 좋아요. 콱 귀에 꽂히는 것 같아요. 추.
티코라는 이름은 자동차 티코라는 단어에서 떠오른 거고 지금은 자동차가 뜨잖아요. 이름을 잡고 자리를 잡으면 제 이름이 뜨겠다 해서 티코로 지었었습니다. 저도 추라는 아이돌 분 얘기해야 합니다. 아니야, 말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 편집! 현직은 래퍼고 현직은 춤꾼이었나 보네. 얘 노래가 그래서 춤추기 좋아. 누나가 춤 전공이신데 IK님께서 누나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누나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 동생 노랜데 같이 쳐달라. 누나가 같이 IK님이랑 쳐주셔서 홍보도 하고 그랬었죠. 음악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을 어떻게 또 제 2차로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춤추는 거였고 첫 번째 영상은 팔로알토 티를 입고 했거든요. 제가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2차 홍보를 한 거고 3차적으로 팔로알토님이 스토리 공유를 하면서 3차적으로 홍보가 된 거죠. 춤 좀 추시나요? 저는 뭉치라서 개나고나 돈 벌려고 래퍼라네. 진짜 노력해 부자 되려면 아파도 이 좁은 한반도에서 살아도 나도 래퍼다. 그럼 즉 쉬운 의미로 쓰는 거는 솔직히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랩하는 데에는 리듬하고 플로우하고 그 비트에 얼마나 맞냐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문장만 이어서 쓴다고 좋은 랩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입이 얼마나 익었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플로우라든지 가사를 어떻게 박자를 끊고 이런 거 자체를 숙련된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이랑 랩을 하는 이유는 그냥 저희가 좋으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돈 벌고 이런 거 자체를 따라가고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재밌고 행복해서 한다라는 이유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래퍼가 꿈인 중학생입니다. 도와주세요. 랩하려면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대학은 꼭 가야 할까요? 까졌다고 부모님 반대도 심하셔서 랩하는 애들 무조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욕하는 줄 아시는데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들도 랩을 하고 음악을 하고 하지만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막 그런 까진 느낌의 음악가들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거는 되게 큰 편견이고요. 음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가 심하시든 무슨 시선이 있든 그냥 한번 시작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보여주는 것밖에 없죠, 솔직히. 싸클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북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그냥 계속 꾸준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씩 알려지고 이 정도로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있고 이 정도로 작업물까지 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보여주면은 아마 설득이 되지 않을까. 부모님 지지해주셔서 감사하고 믿고 우는 줄 알고 순간 설마 여기서 눈물을 저는 안 울어요. 앨범을 만들고 있는데 음원본은 아니고요 가이드 버전으로 뽑았는데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의 높은 것처럼 밑에서 날 바라봐 I cannot last We just fall in love 시간이 가 지우고 내게 다가와 더 좋은 음악들로 등장할 수 있는 김현직 티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주세요. 누구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왔어요? 누구 닮았죠? 깡고? 아니 나 알 것 같아. 누구지?